구이 읽겠습니다. 525쪽. 구이는 불극성이니 귀포하야 악기읍이니 삼백호면 무생하리라. 이오는 사는지지로되 이 양강이 불상여하니 상송자야람. 구이 자외래하야 이강처험하야 위송지주하니 내여오위적이남 오이중정으로 처군위한인 기가적호와 시위송이의 불극연인 약등지기의지 불가하야 퇴귀포피하야 이 찬약 자처면 즉 등부과생야람. 필포자는 비위적지지야라. 삼백호는 읍지지소자님 약처강대면 시유경야니엔 능모생호암 생은 과야랍 서부당야님 여지아기위로 유분야람. 고인은 양간으로 위험지주하님 본욕송자야람. 연이나 이강거유하야 득하지중이 상응구하님 양강거존하야 세불가적구로 기상점이여차람. 읍인삼백호는 읍지소자니 언차처비약하야 이면재환이니 점자여시즉 무생의람. 상알불극송하야 귀포찬야니엠 의기불적고로 불능송하고 귀포찬하야 비거기소야람. 자하송상이 환지천야리람. 자하이송기상이면 의궤 쇄굴하야 파한지지 요습처리 취지니 언이득야람. 철은자취야람. 이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구이효는 천수송할 때 밑에 숫궤의 중심축이지요. 근데 이 중심축인데 얘는 분명코 원래는 이게 여기에 있던 양이 여기 왔다는 거라고 왔다고 풀이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면서 이제 중도를 얻었고 이 양이면서 강하고, 그런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아래 궤에서 가장 나쁜 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소송을 걸 사람은 누구냐면 윗궤, 상궤에 있는 구효와
소송을 거는 거예요. 구효는 뭐예요? 득증도 했고, 다른 정도도 가고, 중도도 가고, 그러면서 임금 미친 이 사람하고 소송을 거르니, 케인이 들 리가 없지요. 그래갖고 이제 결국엔 꼬리 내리고 깨갱하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정말 구이효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한 상대와 소송을 거는 입장이고, 또 이것은 무모한 짓이에요. 무모한 짓이고, 결국에는 폐하에서 도망가 숨는 그런 경지가 된 거예요. 구이는 불극송이니 딱 나온 거예요. 불극송. 만약에 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손괴가 나왔고 구이효가 딱 나왔다면 손 딱 떼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더 거기서 어떻게 했다가는 더 큰 피해를 당하는 불극승이에요. 소송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 기포하야 돌아가서 이 포 숨어가지고 기읍이니 어디를 숨냐면 옛날에 이게 시급이라고 했잖아요. 땅을 주잖아요. 고급 땅을. 근데 그 사람들이 300곡, 300가구쯤 되는 조그마한 동네로 숨어간다면 미생하리라. 큰 자기가 만드는 재앙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주역은 극즉반이라고 어디 궁지에 몰렸다 해도 거기서 헤어날 방법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소송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 도망가서 조그만 동네에 가서 숨어 살아라. 그 말이야. 삼천호쯤에 가면 또 군사력이 계속 대항하러 가야 되겠구만. 그렇죠. 군사력이 커지니까 거기 가면은 군사력 믿고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 상대편과 대항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자기 스스로 재앙을 만드는 역할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그만 동네에 가서 네가 힘을 규합한다 해도 힘이 안 되는 동네에 가라. 이오는 본래 이효와 오효는 본래 상관계잖아요. 서로 도와주고는 그런 관계인데 이게 잘 나갈 때는 구오효가 오효가 임금이라면 밑에 이효는 재산 밑에서 하는 그 참 호응이 잘 맞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는 지금 소송하는 전체 입장에서 서로 강력히 맞서고 있는 상대가 된다는 거지. 이와 오는 상응지지로 돼 본래 서로 호응해주는 그런 그 처지였는데. 양강이 두 사람 다 강성해. 그리고 불상여 서로가 허여해 주지 않아. 용납해 주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상승자야. 서로 소송을 거는 상대편이야. 구이. 근데 이 구이가 자 외래하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밖으로부터 온 거예요. 본래 그게 아니야. 박힌 돌이 아니었어요. 굴러온 들이 박힌 돌을 빼는 그런 입장에 딱 자리하고서 이강 처험하야. 성질은 강해. 강한 데다가 아주 험한 거기에 처해 있어. 그것도 주축 세력이야. 그러다 보니까 미 송지 주안이 소송을 하는 주인이 되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니 내 여오 위적이나 그래서 곧 저 오효와 함께 대적함이 돼. 그렇지만 오 입장을 가서 보자는 거예요. 오는 어떤가요? 이 중정으로 처군이 아니 중도도 얻었고 정도로 가는 거예요. 정도로 가면서 임금의 위치에 딱 처신하고 있네. 지금 말하면 대통령이 하나도 흠잡을 게 없는데 자기가 국회의원이라고 딱 덤비는 그런 경우예요. 그럼 뭐 백발백중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 기 가적호와 그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시 미송이의 불복이 아니 이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소송거리는 되지만 소송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은 되지만 의 불거 의리상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다. 그러니 양능 지기 의지 불가하야 여기도 약자가 붙었지요. 한자를 잘 보셔야 돼요. 약자가 붙었어요. 만약에 능지 기 의지 불가하야 그 의리가 가당치 않음 옳지 못한 것을 알아서 퇴괴이 포피하야
물러나 돌아가서 도망가고 피해가지고 이 과약 자처는 적을 꽈자 약자도 간략할 약자예요. 적고 적은 것으로 차처할 수만 있다면 이게 뭐예요? 덤볐다가 이놈 보니까 깨갱하고 들어가서 난 안 그랬어요. 이게 딱 저 별 수 없어요 라고 딱 숙이는 그런 상황. 그렇게만 한다면 자기가 불러오는 재앙은 없을 거라요. 그렇다면 득무과생자라. 강아지 네? 강아지 깨갱하고 숨는데? 근데 여기 허물과자하고 여기 허물생자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과실할 때 과자는 자기가 스스로 한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천재지변할 때 재앙재자하고 여기 생자는 다른 거예요. 이 생자는 자기가 자초해서 만든 잘못이에요. 그렇다면 득무과생이라. 그렇다면은 자기가 만든 잘못은 없을 수 있을 거다 이거죠. 필포자는 반드시 도망간다는 것은 피위적지지하라. 그 피해서 대적하는 지역에서 피해가는 것을 말해요. 삼백호라는 것은 읍지지수자. 옛날에 이렇게 도읍을 이렇게 고우를 하나씩 주는데 우리는 좀 300호라도 큰 동네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300호 정도 사는 거는 작은. 근데 여기 옛날 여기 이 정전이니까 송나라 때 다른 걸로 봐도 지소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동네라고 한 걸 보면은 송나라 때도 사람들이 모여 살던 데는 컸다는 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야처 강대면 만약에 자신이 강하고 강하다고 생각하고 큰 집단에서 처한다면 시유 이것은 여전히 경쟁하는 첩대 관계에 있는 입장이 되잖아. 능부 생호와 잘못을 없앨 수 있겠느냐 이거야. 생은 과야라. 여기 생자는 잘못이다. 잘못인데 자처한 잘못이에요. 처 부당냐니 그러니 부당한 곳에 처신하는 것이니 여 지약이 그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다 보면 유분야라 나뉘어짐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거기는 좀 매끄럽지가 못하는 본의를 보세요. 구이 양강으로 구이효가 양이면서 강함으로써 위 험지주하니 험난함 험을 험난함을 일으키는 주축 세력이 되니 본 욕송자야라. 본래 소송을 걸고자 하는 그 장본입니다. 이건. 그러나 이강 거유하야. 그렇지만 강함으로써 이게 구이자리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는 음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강함으로써 유한자리에 거해서 득하지 중. 이 하라는 것은 학계지요. 여기 밑에 학계, 상계 이렇게 학계의 중도를 얻었어. 중앙 위치를 얻었지만 상은 구하니 위에 있는 구호와 서로 응하게 되니 대응하게 됐으니 그 양강 거존하야. 그 구호는 양이면서 강하고 또 존귀한 임금의 자리에 있어서 세불가적이다. 그 형세가 대적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 이거죠. 그로 기상점이었차라. 그 상과 점이 이와 같더라 이거죠. 읍인 300호는 읍인이 300호쯤 된다라는 것은 읍지소자니 그 구의 작은 것이니 언 자처 비약하야 말하되 자처하기를 우리 자처라고 하죠. 스스로 처신하기를 비 낮출빛자 약자도 이게 큰 대자의 반대로 소략할 약 작게 처신해서 낮은 자세로 또 약한 자세로 처해서 이면 재환이니 그렇게 해서 재난과 환란에서 면하는 것이니
점자, 여시집, 후생이라. 점친 사람이 이렇게 해나간다면 자신이 맞는 재앙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구이후에서는 그 527쪽에 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가보세요. 527쪽에 여섯 번째 줄 가보시면 송개 이렇게 써있죠? 거기 찾으셨어요? 그 밑에 세 글자만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주, 기, 심, 이, 언지, 야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이게 소송을 걸어서 지금 싸움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그 사람 마음을 태워버린다 이거죠. 춘추필법으로 그 사람 마음자리를 딱 잘라서 단언적으로 말한 자리가 돼요. 주심법이에요. 이런 데서 이제 춘추에서 말하는 주심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상활, 상을 보세요. 상활, 불극송하야 귀포 찬냐니 상에 말하기를 소송에서 이기지 못해서 돌아가 도망가가지고 숨어버리는 꼴이 되니 숨을 찬자예요. 숨을 찬자도 보면 구멍혈 밑에 쥐소한자예요. 구멍 속으로 쥐가 들어가려고 하는 입장이라서 숨을 찬자래요. 그럼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의기부적이라 의리상 이미 대적할 수 없는 입장이라 고로 불능송하고 그래서 소송을 할 수가 없고 귀이 포찬하야 돌아가서 도망가 숨어서 피 거기 소야라 그 곳을 피해가는 거예요. 맞붙어야 될 그 자리를 피해가는 그런 입장이야. 왜 그러냐 하면 자하 송상이 아래로부터 아랫사람 입장에서 윗사람과 소송을 거는 입장이에요. 그러니 환지 철야라 철야리라 그 근심이 이르러 오는 것이 철구르로 묻는다고 할 때 철자 이자 쓰거든요. 취할 철자예요. 그 환지가 스스로 취하는 꼴이 될 것이다. 자하 송기상이라 아래로부터 그 윗사람과 소송을 건다면 의괴세굴하야 의리는 어그러지고 형세는 굽히게 되어서 화환지지 그 화환의 이름이 유습천 주울 습자 꿰매자 주어서 꿰매듯이 취해서 취하는 것이니 언이들이라 쉽게 재난을 만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언이득이라는 말은 재난을 쉽게 얻을 거다. 즉 재난을 만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의 주자는 철은 자취하라. 이거는 맹자에 많이 나왔었죠. 자취지 화다 이거예요. 남이 해준 게 아니라 스스로 그런 화를 취한 꼴이 있다 이거죠.